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토캐드 입문자를 위한 Q&A 2탄 오토캐드의 작업 환경인 이 모형 뷰포트와 배치 뷰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오토캐드를 활용을 할 때에는 거의 대부분 작업을 모형이라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이 모형 뷰포트, 배치 뷰포트 이두 가지 개념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알아볼 목차들인데,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배치 뷰를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으로 시트 세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토캐드의 출력 옵션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모형 공간, 배치 공간을 저희가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 모형 공간,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건 3차원 모델링을 위한 공간입니다. 오토캐드라고 하는 게 저희가 2D 작업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일단은 공간은 3차원 공간이에요. 3차원 공간이지만 저희는 보통 XY 축이 평면상에서 뭔가 이제 2D 작업 많이 하는 것보다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오토캐드는 그냥 2D만 할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Z축도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 모형 공간이라고 하는 건 3차원의 공간이고 실제 크기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 공간 내에서는 이 생성된 객체들의 크기나 이제 위치가 실제랑 이제 똑같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1대 1 스케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편을 보셨으면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건 1mm, 그러니까 1이라고 기입을 했다고 해서 이게 mm가 아니거든요. 1이라고 하는 건 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킬로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형 공간에서는 1대 1로 저희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치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레이아웃 이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출력을 위한 공간입니다. 출력을 위한 공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쓸 때도 이제 별도로 저희가 출력을 할때뭐 시트별로 이제 출력을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치 공간이라고 하는 건 출력을 위한 공간으로 인쇄물 출력을 하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배치 공간 내에서는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각각 다른 출력물들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형 공간에서 1대 1로 그려진 객체를 실제 배치 탭에 가져오면서 여기는 이제 용지, 실제 용지 공간이니까 만약에 뭐 A4 용지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부품이 막 2000mm, 3000mm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줄여서 가져와야 되겠죠. 실제 배치를 할때 여기에서 이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스케일을 변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배치 공간에서 출력 스케일을 설정을 할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인쇄를 어느 부분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지정 같은 것들을 별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의 모형 공간은 실제 객체를 1대 1로 만드는 거고요. 배치 공간은 모형 공간에서 그린 모델 아니면은 데이터들을 실제 문서화할 때 쓰는 인쇄를 할때 쓰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저희가 구분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 뷰라는 걸 실제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오토캐드 화면으로 이제 저희가 돌아왔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치 뷰를 실제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모형 공간에서 뭔가 이제 객체를 저희가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모형 공간에 저는 이제 가로, 세로 10mm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원도 하나 그리고 삼각형도 하나 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객체를 저희가 작성을 했으면 이제 배치뷰라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 배치. 배치 1번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이제 실제 용지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 용지 사이즈고 여기 배치 탭을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서 페이지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페이지 설정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롯의 크기는 210에 29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용지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수정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프린터는 어떤 걸쓸 건지 뭐 삼성 이렇게 프린터가 되어 있는데 얘를 선택을 해보면 이건 A3까지 지원하는 프린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용지 사이즈가 여기에 나오는 거고 PDF로 나는 만들겠다라고 하면 DWG2 PDF로 해서 여기에서 A4 뭐 A1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죠. A0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실제 용지 사이즈를 여기에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용지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뷰라고 하는 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건 한번 지워볼게요. 이건 지우고 실제 지금 이게 이제 용지 사이즈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뷰라는 걸 삽입을 해요. 뷰. 뷰를 클릭을 하고 지금 여기가 모형 공간으로 잠깐 돌아온 거거든요. 모형 공간에서 어느 부분을 이제 출력을 할 거냐?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이렇게 뷰를 클릭해서 이제 사각형을 그려주고 엔터 하면은 이 실제 뷰를 어디에 배치할 건지 클릭 이렇게 해서 이제 뷰를 배치를 하면 지금 이 상태 지금 저희가 출력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뷰를 하나 더 배치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뷰 삽입해서 클릭하고 엔터. 한 다음에 삼각형만 밑에 쪽에 따로 출력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뷰포트라는 걸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고 지금 이 배치한 뷰를 뷰포트를 선택을 해보면 역삼각형 표시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 1대1로 할지 아니면은 뭐 2대1로 해서 두 배를 더 키울지 아니면은 2분의 1로 2대1로 줄일지 이렇게 여기에서 실제 비율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형에서는 1대1로 그리고 배치에서는 이제 실제 배치에서 비율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뷰포트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안에 있는 삼각형의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 이렇게 뷰포트 창이 잠겨 있고 여기 4대 1로 되어 있죠. 4배 크게 이제 이 스케일이 조절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열쇠 모양을 풀어서 여기 지금 이 뷰포트 안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뷰포트가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고 줌인 줌아웃을 할 때마다 여기 비율이 이제 알아서 3.97막 이런 식으로 바뀌죠.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2대1, 4대1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잠그거나 아니면 이렇게 잠궈주시면 이 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고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배치뷰로 빠져나오시려면 여기 이제 바깥쪽 공간에서 더블클릭 따닥 하시면 이렇게 이렇게 배치 공간으로 빠져나오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가 샘플 도면을 하나 오픈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모형 공간에 다양한 객체를 많이 이렇게 그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레이아웃 뷰를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여기 배치라는 거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지금 이 상태에서 먼저 용지 사이즈를 설정을 하는 거죠. 페이지 설정해서 지금 현재 용지 사이즈가 몇이냐? A3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실제 이게 이제 A3 이제 페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뷰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출력을 할 건지 이렇게 해서 뷰를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뷰를 이렇게 적절한 크기로 바꿔 준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배치를 이제 끝냈으면 또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도 원하는 뷰를 잡아주고 만들어서 또 여기에서 원하는 뷰를 잡아주고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차례차례 1, 2, 3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모형 뷰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1대1로 객체를 그리는 거고 용지에 맞게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는 배치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게이 모형하고 배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용도가 다른 거죠. 아, 자, 그러면 이제 다시 PT로 돌아와서 이 시트 세트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시트 세트는 오토캐드에서 도면, 그러니까 DWG 도면을 관리하고 구성하는 데 쓰는 도구인데요. 이 시트 세트라고 하는 건이 다양한 도면들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이제 구성해서 관리를 할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총한네 가지 정도 기능을 저희가 활용을 하실 총네 가지 기능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시트 세트 관리자라는 걸 통해서 이 시트 목록을 이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의 상세 정보를 통해서 이 도면이 어떤 건지 뭔가 이제 프로퍼티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 시트 세트에서 만들어진 건 이제 한꺼번에 뭔가 배치 출력이라고 해서 한 번에 출력하는 기능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라벨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도면을 많이 그리다 보면은 이제 뭐 도면 이름이나 도면 번호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막다 수동으로 바꾸시는데 이 라벨링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효과적으로 이제 도면 이름이나 정보를 한 번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벨링은 필드라는 걸 써서 이제 바꾸는데 제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토캐드로 돌아왔고 이제 파일에서 새 시트 세트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어떤 이제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세트를 만들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여기 기존 도면을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제가 이 시트 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지정을 하고 찾아보기를 눌러서 어떤 폴더에 있는 도면을 통째로 가져올 거냐.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미리 작성해 둔 샘플 도면을 열어보면 이렇게 네, 도면에 어떤 레이아웃 뷰들이 있는지 자기가 서치를 해서 이것들을 가져오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눌러서 마침 하면 이렇게 시트 세트 관리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배치 뷰에 있던 이제 도면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제일 상단에 있는 최상단에 있는 이제 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면 이렇게 새로운 하위 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름은 기계 도면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고 여기에 이렇게 세개 도면을 이렇게 하위로 이렇게 배치를 시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새 하위 세트 눌러서 여기는 건축 도면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처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이거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도면을 관리하실 때뭐 폴더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이 시트 세트 관리자라는 걸 활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편리하게 도면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잘 만들어진 이제 시트 세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조립 도면, 파트 도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분리를 잘 해놨고, 제가 뭐 도면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여러 장 도면을 그릴 때 이렇게 시트 번호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시트 번호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5번 도면, 6번 도면 사이에 뭔가 새로운 도면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 도면이 만약에 100장이라고 하면 이 도면 번호가 밀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M 텍스트로 이렇게 일단 먼저 텍스트를 만들면 여기에 필드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필드. 이 필드가 어떤 거냐면 오토캐드에서 저희가 사용한 정보들을 뭔가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 표현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필드의 범주를 시트 세트로 바꿔주고 현재 시트의 번호를 난 표현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 06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06이라고 일단 이제 표현을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서 범주 및 제목을 선택하면 06 그다음에 이 현재 도면의 제목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제가 다른 도면에서 한번 실제로 작업을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만든 이 테스트 시트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치 뷰를 삽입을 먼저 하지요. 이렇게 배치 뷰를 삽입을 하고 여기에 뭔가 시트 넘버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이 시트의 특성을 이제 여기에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시트 번호. 시트 번호는 5번. 그리고 설명에 뭐 이제 테스트라고 이제 작성을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M 텍스트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드 값에 시트 세트에 시트 세트에 현재 시트 번호 아니면은 설명 이렇게 저는 시트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한줄 내려서 설명까지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작성이 되셨으면 일단 빠져나온 다음에 제가 특성을 한번 바꿔볼게요. 특성에서 시트 번호를 11번, 그리고 설명을 GG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면 일단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서 리젠이라고 해서 화면 재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리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특성에서 바꾼 게 서로 연동이 되죠. 요거는 어떻게 연동을 시키냐면 여기에 필드라는 걸로 연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뷰 탭에 보시면은 시트 세트 관리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새로운 시트 세트를 만들거나 열기를 통해서 기존에 작성된 시트 세트를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오토캐드 출력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출력, 아마 이제 캐드 처음에 배우실 때 요거 출력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은, 뭐 오토캐드를 한 반절은 배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출력 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막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볼 건 아니고요. 그 출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출력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냥 출력을 하는 게 있고, 배치 출력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그 여러 장을 뽑아내는 그러니까 다중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DWF 내보내기라고 하는 게 있고 이제 PDF 내보내기가 있는데 먼저 이 DWF 내보내기라고 하는 건 DWF 포맷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먼저 이 DWF 포맷은 오토데스크에서 오토캐드로 작성된 도면의 관리 그리고 보관 공유를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나온 포맷인데 사실 저희가 그런데 이 문서 관련돼서 지금 뭐 거의 이제 전 세계 표준 포맷이라고 볼수 있는 게 PDF 포맷이 있습니다. PDF 포맷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지만 이 오토캐드 도면을 뭔가 이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아니면은 오토캐드와의 호환성을 위해서는 DWF가 저희 설계자들한테는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DWF 파일은 디자인 리뷰라는 프로그램 오토데스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뷰어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PDF 내보내기도 그냥 바로 이제 쓰실 수 있어요. PDF 내보내기, DWF 내보내기 뭐둘다 내보내는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오토캐드로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 출력 탭을 보면 여기 플롯, 배치 플롯, 그다음으로 내보내기가 있죠. DWF, PDF. 근데 이제 플롯을 딱 누르면 이거는 한 번에 한 장을 출력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한 장을 출력하는 거고, 그리고 배치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배치 플롯을 클릭하면 이렇게 현재 열린 도면을 자동으로 로드를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떤 것만 출력을 할 건지, 여기에서 어떤 것만 출력할 건지,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에서 제거하셔가지고 원하는 것들만 남겨놓은 다음에 게시 하시면은 한 번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출력을 하실 때 스탬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플롯 스탬프를 어떤 식으로 찍을 건지 도면 이름이나 뭐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뭐 그냥 출력하면서 그냥 같이 어떻게 뽑을 건지 이런 것들도 설정하실 수 있고 한 번에 몇 부를 뽑을 거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쉽게 세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치 플롯이라고 해서 이 게시라는 기능을 이제 제대로 쓰시려면은 모형 뷰와 배치 뷰가 일단 구분이 잘 되어져서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중 출력하는 기능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 제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오토캐드 입문자를 위한 Q&A 영상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총두 가지고, 첫 번째는 오토캐드 사용 인증 이벤트입니다. 본 영상의 더보기란을 확인을 하시면 설문 링크가 있는데 그곳에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오토캐드 정품 및 체험판 화면을 캡처를 해주셔서 인증을 하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 30일 아이스크림을 총 10분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오토캐드 댓글 이벤트입니다. 본 영상의 댓글로 오토캐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총 15분께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초록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이벤트 모두 다 3월 마지막 날인 3월 31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4월 첫째 주에 선물을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입문자를 위한 Q&A 영상 2탄이었고요. 체험판 다운로드 및 구매 문의 링크도 더보기란에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